오늘 380여 개 기업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게임업계 시가총액 1위 기업 크래프톤이 작년 8월 유가증권 시장 상장 이후 첫 정기 주총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선언하고 주주 환원 정책도 예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성주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상장 이후에 크래프톤 주가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져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총 덕분일까요? 네, 크래프톤으로서는 오늘 상장 이후 첫 정기 주총이었는데요. 일단 회사 측이 상정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이날 회사의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게임에서 더 확장된 미래를 그릴 것이라면서 게임 제작이라는 핵심을 기반으로 해서 딥러닝, 가상현실, 웹 3.0의 모델인 NFT 연구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NFT 사업은 네이버 제페토와의 협업을 통한 플랫폼 공동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업 솔라나와 MOU를 맺으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주총 안건 중 하나였던 정관 변경의 세부 내용을 보면 회사 경영 목적에 여러 가지가 추가됐는데요. 블록체인 사업과 콘텐츠 제작 유통업, 교육 서비스업 등이 눈에 띕니다. 게임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 같은 신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크래프톤은 자본 잉여금 중 일부인 자본 준비금 2조 4,100억 원 정도를 이익 잉여금 항목으로 전입시키는 안건도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4,100억 원에 달하는 기존 결손금을 다 털어내는 것은 물론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주가 부진으로 불만이 쌓인 주주들을 위해 크래프톤이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마련할지 기대됩니다. 이날 장 초반 크래프톤 주가는 28만 원을 넘기도 했는데요. 주총에서 이 주주가치 재고 관련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종목 게시판에는 오늘 주총에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의 주주 환원 정책을 기대한다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고요. 그러나 오늘 주총에서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 발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크래프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 상승한 27만 5,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올해 크래프톤의 실적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 매출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도 지난해는 조금 주춤했지만 올해는 8,600억 원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되는 신작은 더 칼리스토 프로토콜인데요. 올해 4분기 출시가 예상됩니다.